오늘 소개해드릴 전시는 3650 스토리지 인터뷰예요. 이 전시 규모가 엄청납니다. 국내외 주목할 만한 현대미술가들이 다 모인 단체전인데요. 보통 단체전 규모가 크다고 하면 10명에서 20명 정도거든요. 하지만 이번 전시는 무려 48명이 모였어요. 그 작품 수만 200여 점이 넘습니다. 게다가 현대미술의 모든 장르를 볼 수 있어요. 역대급 스케일의 현대미술 전시 3650 스토리지 인터뷰. 전시가 열리는 석파정 서울미술관에 저희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참여 작가 수부터 엄청납니다. 총 48명인데요. 모두 지난 10년간 서울미술관 전시에 참여한 적 있는 작가들이죠. 동시에 국내외 현대미술 씬에서 주목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예술가들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번 전시는 이미 주목받는 또 주목할 만한 국내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작가, 콰야입니다. 마주보는 두 얼굴, 화려한 색감과 특유의 투박한 터치. 콰야의 그림은 평범한 일상을 기록합니다. 이 편안함과 익숙함은 곧 그의 작품이 사랑받는 이유죠. 잊고 있던 일상과 감성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독보적인 그림체와 감성 덕분에 음악, 패션 등과 협업하며 아트 콜라보 활동도 다양하게 진행해왔죠. 게다가 작가로서 페어와 전시 등 활발한 개인 작업도 이어가고 있죠. 이렇듯 이번 전시에선 국내외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의 예술가들을 여럿 만나볼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해외 작가들도 이번 전시에 참여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스페인 출신 예술가 하비에르 마틴입니다. 네온사인, 광고, 화폐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작품들. 그의 작품 속 여성들은 항상 눈이 가려져 있는데요. 인간의 가장 강력한 표현 도구인 눈을 가려버리면서 현대사회에서 생각하는 미와 그 기준에 대해 질문을 던져요. 이번에도 이런 철학이 남긴 대표작으로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선보이는데요. 얼핏 간단해 보이는 방법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하비에르 마틴. 작품을 실제로 보니 그가 세계의 주목을 받아온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외에도 이번 전시엔 미국, 호주, 스위스, 영국 등 세계적으로 핫한 아티스트들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핫한 예술가 중 더 궁금해지는 작가를 찾는 재미도 있겠죠?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관객 입장에선 참여 작가 수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 작품 수가 적다면 좀 아쉽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하지만 이번 전시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작품 수가 200여 점이나 되기 때문이죠. 이 정도 규모는 서울미술관에서도 손에 꼽는 최대 규모의 전시래요. 본관 두 개층에 걸쳐 작품을 전시했는데요. 작가별로 작품의 크기와 수가 다른 만큼 이를 고려해 골고루 배치했어요. 덕분에 어딜 봐도 작품들이 적당히 또 알맞게 꾸려져 있어 무척 알차게 관람할 수 있죠. 참여 작가도 작품 수도 모두 엄청나지만 이번 전시의 매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엄청난 작품 수만큼이나 작품의 장르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현대미술 장르를 총망라했어요. 회화, 일러스트, 조각, 설치, 영상, 미디어 아트 등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현대미술 장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모아놓고 나니 평소 보기 어려운 독특한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 당장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사람, 이건 조각 작품입니다. 조각이라고 하면 흔히 금속으로 만든 차가운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이 작품은 실제 사람 같은 피부색에 결이 살아있는 머릿결까지 진짜 사람 같죠. 호주 조각가 샘 징크는 이런 극사실 조각 작업을 하는데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 직접 핀셋으로 머리카락을 한올한올 붙여넣는다고 해요. 그것도 진짜 머리카락으로요.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없는 독특한 현대미술 작품은 감상을 한껏 다채롭게 만들어주죠. 그런 작품은 또 있습니다. 따스한 빛이 내리쬐는 방 안의 풍경들. 평온한 분위기가 무척 아름답죠. 이건 작가 황선태의 작품인데요. 평범한 듯 보이는 평면의 실내 그림은 LED 조명이 켜지자 빛이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빛이 사물을 비추는 순간에 담은 작품은 보고만 있어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데요. 특정 장르나 형식을 넘어서기도 또 서로 뒤섞이기도 하는 현대미술의 특징도 생각해보게 되죠. 이처럼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보여줍니다. 덕분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미술의 흐름을 읽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장르 사이 또 같은 장르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한 작품들 사이 다채로운 감상을 깨워주기도 합니다. 작가와 작품 수, 장르까지 모두 엄청난 이번 전시. 하지만 이 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작가들의 인터뷰죠. 참여 예술가들과 일일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 내용까지 전시장 벽 곳곳에 붙여 놓았죠. 전시나 작품이 이해되지 않아서 서문을 비롯한 설명을 찾아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가끔 그런 설명이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전시는 달라요. 어렵고 딱딱한 전시 서문이 아니라 작가의 진솔한 인터뷰가 함께하죠. 작가가 직접 작품을 설명해주는데 그게 또 재밌습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보시죠. 서른아 작가의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인데요. 전시장에 덩그렇게 놓인 아날로그 전화기들.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의미를 인터뷰를 통해 엿볼 수 있죠. 2019년부터 누군가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수집해온 작가. 그 양만 자그만치 11만 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엔 그 이야기를 담았죠. 레즈비언임을 엄마에게 털어놓는 사람, 거식증을 앓는 사람,
사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까지 벨이 울리는 수화기를 통해 누군가 남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죠. 작가는 진정한 소통이 세상을 또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때문에 이렇게 소통을 주제로 한 작업을 선보이죠. 인터뷰를 통해 작품 설명과 작가의 철학까지 알고 나면 작품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외에도 한눈엔 아름다워 보이지 않던 그림들이나 뭘 그렸는지 알 수 없던 추상화, 예쁘지만 이해하기는 어렵던 설치나 미디어 작품들도 인터뷰 덕분에 보다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작가들의 철학은 물론 창작과 영감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인터뷰조차 또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번 전시를 기획한 서울미술관은 지금껏 꾸준히 순수 현대미술 전시를 이어왔습니다. 또 이를 쉽고 재밌게 풀어내려 노력했죠. 고통의 거짓말, 연애의 온도, 안 봐도 사는 데 지장 없는 전시 등 제목만 들어도 흥미를 끄는 주제들을 준비했고요.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제안해왔습니다. 작년엔 수집가의 문장이란 이름으로 해당 작품에 얽힌 수집가의 말을 같이 전시하고요. 익숙한 앞모습이 아닌 작품의 뒷면을 통해 작가가 직접 남긴 서명, 날짜, 작품 정보 등을 보는 재미도 주었죠. 이렇듯 사람들이 미술을 더 쉽고 가깝게 즐기도록 최선을 다해왔던 것이죠. 이런 배경엔 설립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석파정 서울미술관은 사립미술관인데요. 미술 덕후라 불리는 컬렉터 안병광 회장이 만들었죠. 자수성가한 기업가인 그 역시 한 달치 월급을 털어 겨우 그림을 사던 직장인이었어요. 그렇게 수없이 발품을 팔아가며 작품을 구한 그는 스스로를 미술꾼이라 부르죠. 그렇기 때문일까요? 서울미술관을 세울 때에도 미술관이 돈 많은 사람들의 놀이터가 되는 걸 원치 않았대요. 젊은이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소통하는 감성 넘치는 미술관으로 만들고 싶었죠. 이번 3650 스토리지 인터뷰 역시 예술에 대한 문턱을 낮춘 전시가 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이번에 전시 보러 오신다면 공간의 아름다움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미술관 통합권을 구입하면 특별한 공간, 석파정도 관람할 수 있어요. 조선 흥선대원군의 별장으로 아름다운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죠. 서울 속 고즈넉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산과 계곡 등 자연으로 둘러싸인 정취가 정말 예뻐요. 조금 여유있게 오셔서 석파정까지 꼭 둘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 전시는 4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티켓은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어요. 48명의 국내외 현대예술가들, 이들의 작품을 한가득 볼 수 있는 이번 전시. 관심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